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찾았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마루아가 나무를 풀어서 심하고 삼았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부 세미나를 지금 하고 계시는 3일 동안 연속해서 하고 있는데 2주 동안 우리 부부들이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실 김영민 장로님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신임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 사역을 전문적으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부들 마지막까지 열심히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The Good News and Bad New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그리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부부 세미나를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 저를 아마 쌀집 아저씨로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 별명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저의 또 하나의 별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을 만날 때 별명은 Forever Young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저렇게 생긴 사람이 무슨 Forever Young, 그게 그런 별명을 가졌느냐 이러시지 마세요. 제 이름이 영어로 Young Kim입니다. 그러면 제가 나이 먹는다고 그 이름이 Old Kim으로 바뀝니까? 저는 죽도록 Forever Young입니다. 그래서 전 그 별명을 훨씬 좋아해요. 근데 한국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좀 별로 안 좋아하셔서 제가 좀 쌀집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그 주제는 Bad News and Good News입니다. 미국 오니까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투를 잘해요. 너 Bad News하고 Good News가 있는데 어떤 거 먼저 들을래? 그러잖아요. 그러면 참 애매해요. 어떤 것부터 이거부터 bad news부터 듣자고 할지. 여러분 어떠세요? good news부터 듣고 싶으세요? bad news부터 듣고 싶으세요? bad good news 손 들어보세요. bad news. 손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럼 뉴스가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자, 뭐 어차피 이건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제 마음입니다. 제가 bad news부터 하겠습니다. 네. 우리한테 우리 인간과 가정의 가장 bad news는 뭘까요? 결국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가 먹었다는 그 사건일 것입니다. 그럼 그게 왜 그렇게도 bad news인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하나님이 흙으로부터 창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그 복들을 우리한테 무한정으로 주시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좀 저급한 그런 복들을 우리가 연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벼슬복, 자식복, 무슨 뭐 처복, 그다음에 이빨 좋은 뭐 귀복, 뭐 치아복, 장수복, 그다음에 무슨 뭐 학교복, 이 벨복이 다 있어요. 교회복, 뭐 교회복은 좋은 복입니다. 하여튼 그런 좀 복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블레싱이라고 해보겠어요. 블레싱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좀 탈피돼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 블레싱이라고 하자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의미의 복을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블레싱이라고 주셨을 적에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모든 누릴 수 있는 생명력, 에너지,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블레싱입니다. 그거를 얼마 동안? Forever 동안.
저의 별명인 Forever Young처럼 Forever 받을 수 있게끔 주셨어요. 그런 관계로 만드셨는데 그건 뭐와 같으냐면은 요즘 그 포드에서 자동차가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이거 제가 포드 자동차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는 상식입니다. 한번 플러그인하면 밤새도록 차지시키면 그 다음 날 100마일까지 기름 한 방울 안 넣고 가는 차가 나왔어요. 와 얼마나 멋집니까? 휘발유 하나도 안 쓰고 그냥 100마일을 가요. 멋지죠? 그런데 그 차도 99마일 가서 100마일 탁 돼가지고 쓰면 더 못 가죠. 그 다음에 다시 차지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부르죠? 고철이라고 부릅니다. 고철. 우리가 석탄도 잘 타고 있는 데서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탁 놓으면 처음에는 까딱 없어 그러면서 막 활활 잘 타겠죠. 그렇지만 잠시 후에 한 2분, 3분 지나면은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싹 사그러들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재가 되겠죠. 바로 인간이 그렇게 forever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모든 생명력을 공급받고 살 수 있었던 존재가 뭘 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이지 않는 그 블레싱의 연결 끈을 플러그를 뽑아버렸어요. 탁, 아니 구창아 이거. 탁 뽑아버리고 지 혼자 나간 거예요. 그 충전된 배터리가 다 떨어지는 자동차처럼 처음에는 잘 사는 척 했어요. 980몇 년도 살고 500년도 살고 그렇지만 다 결국 그 얘기의 종말은 뭡니까?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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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 살고 죽었다. 우리도 지금 계속 죽는다는 거에 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 재가 돼버린 석탄처럼 배터리가 다 떨어진 고철처럼 우리는 그렇게 끝나버릴 수 없는 운명이 돼버린 거죠. 그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런 거는 우리가 선과 악을 가르는 데 있어서는 니네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이시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요거는 안 좋고 저거는 더 좋고 그렇게 안 하시고 모든 것이 좋았고 인간을 만든다면 더 좋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좋게 만드는 것을 좋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딱 먹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선과 악은 내가 정할 테니까 하나님은 저쪽 계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정해요. 그래가지고 뚱뚱한 건 안 좋은 거고 마른 건 좋은 거고 쌍꺼풀이 있는 건 좋은 거고 쌍꺼풀이 없는 건 안 좋은 거고 입가에 점이 있으면 좋은 거고 식복이라서 없으면 안 좋은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좋은 것이고 성질이 느긋한 사람은 안 좋은 것이고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각각 다 틀려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안 좋다고 정의한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삶에는 불행한 일들이 많아지겠죠. 만약에 내가 저렇게 생긴 사람은 참 보기 싫어. 그 사람 만나면 기분 나빠서 하루 온종일 잴 수가 없어. 그러는 사람을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만나면은 그날 주일이 아주 안 좋겠죠. 근데 그 사람을 월요일 또 만나야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내내 그 사람하고 지내야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일생을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면 확률적으로 우리는 점점 더 불행을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정도 차이가 심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못 먹는 반찬이 점점 많아져요. 뷔페를 가면 뭐합니까? 내가 고기는 고기라서 싫고 생선은 생선이라 맛없고 과일은 과일이라 싫고 저거는 뭐해서 싫고 그렇게 계속 난 저거 싫어 저건 안 먹으러 다 해놓으면 결국 김치깍두기에 물 말아먹고 가는 거예요. 뷔페를 가면 뭐합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뷔페를 수만 가지를 차려주시면 뭐합니까? 내가 안 좋다고 정의해놓고 싫어하면 그 모든 뷔페 같은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불행한 거예요. 그랬을 적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 생각은 뭐냐면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는 내가 좋은 거를 결국 그것만 가지고 말 거야. 그래가지고 나쁜 거를 없애면 되는 줄 알고 계속적으로 나쁜 걸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없어지고 나 삶에 안 좋은 것만 계속 가득 찬다. 하나, 둘, 셋, 넷, 가드니 아흔아홉
100이 다인데 99가지가 다 안 좋다. 어느 날 100가지 안 좋은 일만 생긴다. 내가 싫어하는 일만 생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초이스가 없어요. 살 맛 없고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는 사람은 좀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고 말리다.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정죄하고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을 감행을 해요. 그러면 결국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는 선악과 의에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자기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내가 나쁘다고 해놓은 것들을 모두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게 하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독한 미움을 갖는 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 그 어떤 개가 자기 아빠 개 죽인 원수를 계속 칼 갈고 있다 쫓아가서 원수가 푼 거 보셨어요? 개는 그 뭐 동물 세계는 그런 거 없어요. 또 끝없는 욕심도 인간한테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프리카 사파리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자가 뭐 짐승 잡아먹고 배부르면 그냥 다 자더라고요. 그 자고 있는 누워 있는데 그 앞에 토끼 뭐 사슴 지나가도 전혀 아랑곳도 안 해요. 어느 사자가 욕심 많은 사자가 있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뭐 사슴하고 노루 뭐 토끼 이런 거 한 2,500마리 다 잡아다 죽여놓고 쟁여놓은 거 보셨어요? 오직 인간만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다 먹고 살고 내 자다선선 먹게끔 다 해놨어도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더 모으는 게 인간이에요. 하다못해 빈병을 모아도 이걸 계속 내가 모아가지고 뭐 9,990개 만 개를 모았는데 누가 하나 빈병 하나 가져갔다 그러면 악착같이 가서 그거 도로 뺏어다가 만 개 만병 채워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계속 그렇게 하고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바로 사탄이 우리의 혼을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미워하게 시키고 또 모으게 욕심을 부리게끔 끝없는 욕심을 부리게 만들었어요. 자, 그 처음에 아담한테 이불을 하나님이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아담이 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랑의 고백을 합니까? 근데 그 몇 줄 지나가지고 아담 이브가 선악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와가지고 네가 그걸 먹었느냐 그러고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데리고 온 하나님이 데리다 준 그 여자 저 문디가 쓰다가 자꾸 무락해서 할 수 없이 내 놈 뭐 따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결국 하나님 당신 탓이고 저 여자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고 자 조금 전까지 그렇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러던 그 남자가 저렇게 탁 오리발 내밀 때 그 이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것도 인간이라고 내가 남자라고 저걸 같이 살라고 그랬어요. 알아봤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서로가 이기심과 이런 걸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돼서 결혼하기 전에 교육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뭘 가리킵니까? 남편을 3일 안에 잡는 법.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가리키잖아요. 남편은 초장에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고 막 가리키잖아요. 여자들만 공부합니까? 남자들도 또 친구들이 다 모여서 과학 공부하고 있어요. 네, 초전에 잡아야 돼, 여자는. 그러면서 여자하고 국어는 사흘에 한 번씩 뭐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근데 잡아지냐고요, 일생 동안. 서로 계속 잡으려고 그러지만 못 잡고 싸움으로 가는 게 아담과 이브. 우리의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아담과 이브의 그 선악과 이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어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 무슨 말이냐면은 벌거벗었다는 거는 나의 취약지고 창피한 거 모자란 거 단점이 다 그대로 노출이 되는데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서로 다 그걸 이해를 하고 용납하고 그 점도 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피부가 여드름 자국마다 그렇게 오렌지처럼 아름다워 뭐 이럴 수도 있고 쌍꺼풀도 한쪽만 있는 게 어쩌면 그렇게 언밸런스로 멋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 먹은 다음에는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가리잖아요.
근데 뭐 잎사귀를 이렇게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지? 더 가증스럽죠, 그게. 부부가 같이 살거나 식구들이 같이 살면 결국 모릅니까? 뻔히 다 아는데 바깥에서는 아닌 척하고 말이죠. 잘난 척하고 전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척하는 걸 볼 때 집에 와서 같이 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보이겠어요. 나는 다 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 나오죠. 결정적인 때 한 판 붙을 때 그 얘기가 딱 나올 때 무방비예요.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로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상대방의 단점을 아주 한 방에 뚜껑이 열리든지 꼭지가 돌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보고 있어요. 귀신같이 알려주죠. 왜냐면 귀신이 알려주니까. 사탄이라는 귀신이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내, 저 사람은 요 얘기만 하면 완전히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무슨 뭐 창피한 것 때문에 뒤집어질 거야. 그 말을 해. 가르쳐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 관계로 만들어졌었단 말이죠. 자, 첫 번째 뉴스는, bad 뉴스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게끔 됐다는 것. 보배로 가질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첫 번째 뉴스고, 두 번째 bad 뉴스는 인생을 헛된 곳에다가 낭비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보기 좋은 거, 뭐 먹음직한 거, 그런 것, 헛된 것에다가 눈이 팔리게,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는데 밝아진 게 뭐 쓸데없는 거에 밝아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에 밝아있던 눈이 거기는 눈이 멀어버리고 쓸데없는 거에 밝아진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말이죠. 그 여기 와서 영적인 메시지와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쓸데없는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잔치에 갔는데 그 음식 탁 차려놓은 거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집 화장실 밑에 옛날부터 15년 된 찌꺼기 그 더러운 것들 찾아내가지고 이 집에 이런 더러운 게 있네. 그것만 보고서 밥 먹으라고도 안 먹고 그것만 찾아다니는 손님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게 보겠습니까? 근데 교회 와서도 그런 은혜 받는 데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뒤에 가서 얘기 꺼내서 누가 그런데 어떻게 됐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 속편이 어떻게 나왔대? 에? 나한테만 얘기해봐, 나한테만 얘기해봐. 그러면서 또 전해가지고 또 당신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런 것만 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게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삶이 딱 1년 남았다고 누가 병원에서 얘기를 해주면 불치병으로 이제 주변 정리하십시오. 딱 1년 남았습니다. 이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 못해본 거 다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뭐 여행을 다녀본다든가 세계여행을 해보겠어. 나는 뭐 내가 일생의 꿈이었던 게 무슨 행글라이더를 해보는 거예요. 뭐 뭘 해보겠어. 뭐 자동차 경주를 해보겠어. 막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래요. 여행. 근데 그게 딱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로 줄면 조금 심각해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랑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가, 그런 사람들이랑 좀 더 시간을 보낼까 막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고 만나고 보는 사람들을 한대요. 근데 시간이 딱 하루 남았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마지막 하루를 누구와 보낼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돼요. 그때는 하루 남았어? 하루라도 더 많이 나가서 내가 열심히 돈 더 벌어야지. 에? 더 진급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자, 그럼 한 시간이 남았어요. 삶이 이제 한 시간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9분, 59초, 58초, 57초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가만 있어봐. 내가 누구한테 전화라도 걸어서 내가 해결 못한 거를 해고 얘기라도 해야지. 뭘 해야 될까? 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삶이 딱 1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시계가 59초, 58초, 57초 이렇게 쭉쭉 들어가서 9, 8, 7, 6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는 딴 거 없어요. 내가 5, 4, 3, 2초 후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천국으로 가나? 아니면 이대로 없어지나? 지옥으로 가나? 이게 결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순간에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물어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몇 초 남았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는가? 천국 갈 소망이 있는가? 이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됐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하고 나는 어떤 시간을 지금까지 보내왔는가? 내 삶이 헛된 곳에 낭비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때 삶이 몇 1분 남고 5초 남았을 적에 내가 좀 더 돈 벌 걸, 좀 더 유명해질 걸, 그때 살 좀 더 빼보는 건데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삶을 이렇게 낭비시키게 만드는 세력이 우리한테 또 있단 말이죠. 어느 분이 한국의 그 대기업에 이사가 되고 전무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한 분이 있어요. 한국의 그 경쟁 심한 데서 이사가 되고 전무가 되고 올라가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서 막 열심히 모든 것 희생하고 뭐 가족 다 팽개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아, 내가 이제 우리 애들도 있고 아내를 그동안 소홀히 했으니까 내가 좋은 거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큰맘 먹고 어느 해 여름에 딱 유럽 여행 티켓을 탁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항공권을 탁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딱 그러고 가족들 다 모으라 그러는데 다 모여봐. 야, 우리 요번 여름에 서프라이즈 우리 유럽 여행 가자. 여기 아빠가 티켓 사왔어 그러는데 애들이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아빠를 멀뚱멀뚱. 그 분위기가 이상해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왜 안 기쁘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그 큰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작년에 다녀왔잖아 엄마랑 아빠 바빠서 우리 엄마랑 다녀왔잖아. 어? 그랬니? 근데 옆에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계속 앉아있던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쟤들이 몇 학년인지 알아? 고3이야 고3. 고3이 언제 무슨 유럽 여행 가게 생겼어 지금? 자, 그분이 그때 느꼈어요.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거에 정말 모든 걸 올인하고 살았는가.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뭐 좀 간단한 얘기로도 교회 오면 말이죠.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그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요. 남자 집사님들 말이죠. 다른 그 여자 집사님들 부인들이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막 쫓아가서 막 상냥하게 얘기하면서 제가 들어드릴게요. 막 이래요. 네? 그러면서 뭐 과잉 친절을 베풀고 막 말 상냥하는데 자기 부인이 뭘 얘기하면 부인이 네가 들지 뭘 왜 그걸 내가 드냐 쪽팔리게 막 이래요. 전혀 영양가 없는 데다간 가서 그러고 정작 중요한 자기의 그 가까운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무뚝뚝하고 그러냐 이거죠. 세 번째 배드 뉴스. 가정에 열매가 없게 만들었어요. 요즘 한국에 황혼이혼이 이렇게 많대요. 황혼이혼이. 애들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다 컸는데 그때 나이 50, 60, 70 돼가지고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러고 이혼한다 이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뭐 한국의 티피컬한 그런 그 가정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남자들이 보통 젊을 때는 돈 번다. 나는 비즈니스. 그 중요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모든 것에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아빠한테는 아무 얘기도 못해.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늦게 들어와야 돼. 아니면 5분을 왜 밖에? 내가 며칠 동안 못 들어와. 그래도 아무도 얘기 못했어요. 근데 그동안 비즈니스만 하고 댕겼는지 딴 것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근데 비즈니스라 그러면 일단 다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되는 게 우리 사회였어요. 그런 남자들이 젊은 시절 그렇게 막 누리고 댕기면서 막 모든 걸 자기 이기신 대로 하다가 나이 먹어서 명퇴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돈도 없고 그다음에 아프게 돼가지고 집구석으로 기어들어가지고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구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엄마는 와이프는 애들이랑 똘똘 뭉쳐가지고 한편이 돼가지고 돼 있던 그 단결된 힘으로 같이 아버지를 구박하고 하는 거예요. 복수를 해요. 네가 젊었을 때에 그렇게 나를 외롭게 하고 쓸쓸하게 하고 이렇게 구박덩어리 만들었지 이제 좀 당해봐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애들 시집 갈 때까지만 내가 참았다가 그 다음 날로 너는 당장 이거다. 응? 뭐 그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니고 바로 저희 집도 그랬어요. 이혼은 안 하셨지만 이혼보다 더하게 지내셨어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 점이 참 가슴 아파요. 요즘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할머니 두 분이 만나셨어요. 그래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아 할망구 오래간만이야. 잘 있었어? 근데 뭐 영감은 영감님 잘 계시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영감 근데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저녁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상추장을 먹었는데 상추가 똑 떨어졌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뒤에 텃밭에 상추 길리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영감도로 나가서 상추 좀 따오라고 그랬지. 아 그랬더니 이 영감이 나와가지고 상추 따라 나간 영감이 생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뭐하나 그러고 나가봤더니 그래서 영감이 쓰러져 있어. 뭐 뭐래나 심장마비래나 뭐나.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그냥 상추 시장에서 사다 먹었지. 조금 더 슬픈 얘기도 있어요. 할머니가 동창회를 갔다 오셨어요. 동창회 갔다 왔는데 굉장히 얼굴이 안 좋아요. 시무룩하게. 그러니까 남편이 할아버지가 왜 그러는 거야? 왜 동창회 갔다 와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데도 말을 안 해요. 여기 한숨만 쉬면서. 그래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뭘 모자라나? 뭐 우리가 집도 있지, 뭐 차도 있지, 나도 아직 뭐 이렇게 뭐 괜찮게 지내고 있지. 뭐가 문제야? 그런데도 한숨만 푹푹 쉬면서 이 할머니가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이 할아버지가 계속 다구쳐서 물어보니까는 참다 못해서 이제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동창생 중에 아직 영감 살아있는 건 나밖에 없어. 어쩌다가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올리게 됐어요. 뭐 이거보다 좀 약한 버전으로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뭐 이사 갈 때 트럭에 먼저 있어야 된다느니 무슨 뭐 젖은 낙엽이래니 뭐 아무리 쓸어도 안 없어진다느니 뭐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까지 됐어요. 이게 꼭 뭐 아닌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삶을 그런 식으로 살면 마지막이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안 좋은 거는 자녀들이 더 이상 결혼을 꿈꾸질 않아요. 한국에 이혼율이 줄었대요. 이게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정말 이혼율이 막 치닫고 50%를 넘고 막 가다가 이혼율이 줄었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혼율이 줄었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결혼을 안 해요, 아예. 그래가지고 이혼율이 줄은 거예요. 결혼을 왜 안 하느냐? 첫째, 일단 내가 결혼해가지고 어떤 남자, 어떤 여자랑 내가 맞춰가면서 그 양보하고 희생하고 둘이 뭘 해가지고 이렇게 지지볶고 사는 거 싫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캐리어를 쌓고 아이고 왜 결혼해서 내가 애 낳고 몸매 베리고 왜 그러겠어 이러는 거예요. 에? 아주 이기심의 발로 그러다 가끔씩 즐기면 되는 거지 뭐. 또 하나는 우리 부모들을 보니까 부모들 맨날 박 터지게 싸우고 그러다 싸우다 못해가지고 이혼해가지고 뭐 완전히 애들을 상처 투생이로 만들어 놓고 나도 그 피해자가 돼버렸는데 그렇게 되는 것보단 나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어. 이따우 생각들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말이죠. 결혼이 그렇게 남자가 여자가 눈 맞아가지고 그냥 우리 같이 살면 더 행복하겠다. 너랑 나랑 뭐 김치찌개 끓여 먹고 살자. 이래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훨씬 더 큰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니까 그냥 필요에 의해서 안 하는 거예요. 냉장고 필요 없으면 우리 집 냉장고 안 사듯이 우리 동네 시원한데 에어컨 왜 따로 이런 것처럼 필요를 안 느낀다 그래서 안 하는 그런 게 결혼인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bad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부터 good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good 뉴스가 뭡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gospel. good 뉴스 희소식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보통 3장 16절이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한국말에는 언제든지만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anyone이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Whenever anyone turns to the Lord, the veil is taken away. 누구든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거는 내 지금까지 상황이 어땠든 거에 상관없이 얼마나 내가 망가졌든지, 얼마나 실수를 했었든지, 얼마나 주변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께로 돌아가면 베일이 벗겨지리라. 나의 잘못된 눈,
선악과 때 막혀버린 눈, 잘못된 데 밝아버린 그 가린 눈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올바로 뭐가 중요한 것이고 뭐가 헛된 것인지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딨습니까? 이게 굿뉴스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한 첫 번째 굿뉴스가 뭡니까? 첫 번째 굿뉴스는 배드뉴스인 줄 알았더니 그게 굿뉴스네,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당신 만난 게 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건 줄 알았더니 당신 만난 게 정말 축복이네, 이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사고뭉치 골칫덩어리 저거 내가 왜 났나 하고 했었던 왼수덩어리가 아니라 그 애가 우리 집안의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 운전면허 따자마자 좋은 차를 사줬어요. 램보기니라고 한 몇십만 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사줬어요. 그건 저 자동차 문도 옆으로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찡 하면 우주선처럼 열려요. 네? 그리고 탁 밟으면 뭐 그 밤 5초 내 뭐 6, 70만 확 나가고 얼마나 멋있는데 날렵하고. 근데 그걸 사줬는데 이 애가 뭐라 그러냐면 안 타요 그걸. 그러면서 아빠들로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는 왜 이런 걸 차를 사줬어. 나는 용달 같은 거 사주면 짐도 많이 싣고 그럴 텐데 이런 스포츠카 사줘가지고 이 트렁크가 작아서 뭐 짐도 못 싣고 사람도 두 명밖에 못 타. 밟으면 이렇게 콕콕 나가고. 아, 문짝은 또 이렇게 옆으로 열려가지고 말이지 딴 차들은 안 그러는데. 그리고 거라지에다 차박아 놓고 안 타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축복들, 나의 가까운 사람들, 아내, 남편, 자식들, 부모님, 친구, 교회에 와서 맨날 옆에서 보는 성도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축복으로 좋게 주셨습니까? 근데 내가 그걸 이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싫고 저 사람은 이렇게 갈라놔가지고 그동안 축복으로 못 느꼈던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순간 정말 감사하게 될 겁니다. 뭐 그렇게 된 게 저만 그런 게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예요. 저도 알고 봤더니 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게으른 나를 자꾸만 귀찮게 만드는 아내를 만나서 뭐 괴롭다고 생각했었더니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 나를 일깨워주고 자꾸만 그 뭐라도 조금이라도 하는 거 있으면 열심히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그 아내를 처음에 얼마나 내가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난 뭔가 잘못 선택했다. 물을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내가 그러는데 아내가 눈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저 인간이 내가 자기를 위해 가지고 막 이렇게 북돋아주고 격려를 해주는데 하는 짓 좀 보게. 그러니까 아내도 마음이 많이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아이고 나같이 게으른 놈, 소극적인 놈을 이렇게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내를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 고배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이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네.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만 오늘 축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굿뉴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배드뉴스도 굿뉴스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내가 생각하기엔 정말 철저히 망가진 것 같고 나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고 나하고 우리 아이하고의 관계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끝났다. 아니면 내 인생에 내가 원했던 이런 것들은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때 하나님께로 나오면, 주께로 나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그거를 전화위복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화를 복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지금 못 견디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안 갖고 가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냥 내가 꼽을 치고 난 이대로 그냥 고독하게 살래요. 난 망가진 채로 부둥켜 안고 이대로 갑니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화위복의 사건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 아버지가 96세 때 그 어머니는 98세였는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98세. 그 집은 팔남매, 얘가 막내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근데 98세인 자기 아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그 96세 할아버지가 얼마나 우시는지, 뭐 우시는 건 당연한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꼭 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꼭 해줬어야 되는데, 보냈어,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이제 자식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렸을 적에 동경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인텔리셨어요. 근데 결혼은 그냥 고향 동네에 있던 어떤 처자와 이제 뭐 부모님이 결혼을 시켜서 뭐 보통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동경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이런 촌에 있는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수모를 주고 아주 깔보고 또 그 부인은 부인대로 굉장히 열등감 속에서 힘들게 지내셨어요. 그렇지만 몇십 년이 지나고 아들 딸 낳고 잘 지내고 하다 보니까 이분도 그까지 동경유학 갔다 온 거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정말 아들 딸 낳고 잘 살림해고 준 나를 사랑해 준 그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걸 느꼈는데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이제 그때 미안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다가 96살이 될 때까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못한 채로 그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 아무도 내일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개런티된 사람은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미안했어요 라고 얘기할 게 있으면 오늘 하세요. 정말 고마웠는데 내가 얘기 못한 거 있으면 오늘 하세요. 내가 용서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오늘부로 내가 용서해 줄게 하는 게 있으면 오늘 하세요. 내 친구 아버님처럼 96년을 가지고 있다가도 나중에 안타까워하시지 말고 우리에게 내일은 아무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내일이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우리한테는 오늘이 무슨 날이 되냐 하면은 내 인생이 10년이 남았든 50년이 남았든 30년이 남았든 내 남은 일생에 오늘은 그 첫날이 되는 거예요. 내 남은 일생의 첫날이 오늘이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주시면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요. 자, 세 번째 굿뉴스입니다. 세 번째 굿뉴스는 내가 굿뉴스를 주변에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이 나를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덕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황무지가 됐던 데가 좀 촉촉해진다든가 메마랐던 데가 좀 기름져진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고 나서 보니까 내 주변은 내가 이용해 먹고 착취해 먹고 버려둔 것 때문에 완전히 황폐했더라. 만일 주변을 잘 돌아다 봐가지고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애들, 내 주변의 교회가 나로 인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오는 모든 블레싱을 나를 통해서 주변에 갈 수 있게끔 했어야지 내가 복의 근원이고 굿뉴스를 전해주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을 드나드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마다 그런 좀 덕을 보는 사람 좀 국물이라도 좀 맛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떡국물이라도 좀 떨어지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축복을 나도 받아 누리면서 주변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오아시스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가 그러는 게 딴 게 없어요. 가정 같으면 부부가 그냥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 최고의 교육이래요. 엄마 아빠가 뭐 시도 때도 없이 뽀뽀도 하고 손도 만지고 팔짱 끼고 댕기고 그리고 하는 게 눈빛이 그윽하게 서로 바라보고 모든 걸 같이 하고 이런 부부를 부모로 둔 자식들은 아주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로부터 그런 따사로운 사랑을 받고 아빠로부터 굉장히 그 컨시스턴트하고 일관적인 그런 존경심이 나는 아빠를 경험하면 그 두 가지의 엄마와 아빠의 이미지가 겹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구태여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런 권위와 오토리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권위에 내가 순종한다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 굉장히 반골로 이상하게 삐딱선을 사가지고 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그 순종, 복종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무조건 그래야 된다는 게 왜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 주변과 내 자식들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블레싱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상 더 값진 게 어디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굿뉴스라고 봅니다. 자, 성경 말씀 하나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합력해서, 근데 합력해서 선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망가진 거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합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실수한 것이 그대로 나중에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 나한테 망가진 거 잘못된 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백날 가봤자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멋진 결과를 만드신단 말이죠. 그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선이라고 그러는 게 선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돈 좀 더 많이 벌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애가 학교에 붙고 비즈니스 잘 되는 그런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 내 인생에 나도 모르고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런 선한 일이 나의 삶을 통해서 벌어지는 그 사건이 생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나가면 우리한테는 배드 뉴스도 없어지고 배드 뉴스도 굿뉴스로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그런 굿뉴스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나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